종종 저희가 살펴보기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평양은 인구 감축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 평양 인구수를 줄인다는 소문은 계속 떠돌았는데 그 규모가요. 자그마치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양시 인구가 26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인구를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2010년이니까 김정일 시대 때는 평양의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7년이 지난 2017년 현재는 260만 명 선으로 한 40만 명이 줄어든 상태라고 하고요. 여기서 더 줄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60만 명을 더 줄이겠다는 아하. 게 지금 북한 김정은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평양은 북한에서도 굉장히 특권층들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평양 시민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특혜처럼 여겨지는 굉장히 잘 계획된 그런 그 도시 계획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런 인구의 어떤 인위적인 조작 이라든가 증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나라의 경우야 서울이 워낙 인구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이런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흩어지는 경우는 봤지만 평양에서 살고 있는 평양 시민 60만 명을 이렇게 내쫓는다.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갈등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예, 사람을 내쫓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저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축소할 때는 아예 구역을 하나 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시에는 뭐 대동강 구역, 모란봉 구역, 중구역, 뭐 평성 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렇게 많이 60만 명이면 적어도 한 두 개 구 이상을 잘라내야 됩니다. 아, 잘라서 평양시가 이제 아니다라고 아니고, 그냥 바깥 지역으로 외곽으로 그냥 편입을 그렇죠. 시켜버리는군요. 예, 황해북도 쪽에 있는 강남구를 뚝 떼서 황해북도 강남군으로 바꿔주고 또 서쪽에 있는 대동강 구역을 뭐 대동구로 잘라서 다시 또 주고 네. 이렇게 잘라 주지만 또 그 외에도 평양에는 이렇게 신흥 부자들이 늘어나면서 뭐 부동산 투기하고 장사하고 이러면서 은근히 소위 북한이 말하는 그 순혈통이 아닌 장사꾼들 돈 많은 신흥 부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기어 들어왔다는 것이죠. 네. 좀 그들 말로 표현하면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정세가 긴장하고 급박할 때 이런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네. 바로 이제 8.18 그 76년 도끼 사건 때도 이렇게 대폭 이게 줄였는데 네. 그것은 소위 불순 세력을 내쫓는데 또 하나 목적이 있고 네. 또 지금 김정은이 통치 자금이 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양 시민에 한해서는 뭔가 식량 배급도 어느 정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줘야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특혜를 받고 이런 걸 줄여내기 위해서 인구 축소 작업에 이제 달라붙은 거예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실 때 김정은의 이 뭐 통치 자금이 좀 준 것도 준 것이지만 평양 시민들에게는 뭐 먹을 거라도 하나를 좀 더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평양 시민들이 받는 특혜가 먹는 거 말고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 가장 중요한 게 신분증을 북한 그 평양 시민들은 시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주민들은 다 국민증을 가지고 있고. 아, 평양 시민증은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양의 밤아 뭐 지새지 말아다오 이런 노래가 있듯이 평양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기에 산다는 프라이드가 대단히 높고 네. 지금 탈북해온 3만 명 중에도 보면은 평양시에 살다가 바로 지금과 같은 그런 축소 이 숙청에 의해서 함경남북도로 쫓겨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상당히 선택된 사람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신분이 이제 떨어지니까 네. 그런 반체제적 감정을 품고 또 탈북 대열에 끼어들 수밖에 없죠. 아니, 평양 시민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는다 하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안에 지낼 때 뭐가 좀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졌다는 게 식량 배급과 또 상품 공급과 경제적 면에서도 높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북한의 중앙대학이 다 평양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앙대학에 갈 수 있는 티어라든지 아. 이런 면에서는 이래저래 평양 시민은 북한에서 특권층 오히려 사회적으로 어떤 특권층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좀 남아 있는 곳이 평양 시민으로 사는 그런 그렇죠? 길이군요. 네. 그런 평양이라는 데가 북한 주민들이 전체 북한 주민들이 서로 누구나 한번 살고 싶은 데가 평양이기 때문에. 네. 가만 내버려 두면 평양 신고가 자꾸 늘어납니다. 아. 그래서
이게 한 300만쯤 되면은 네. 그다음에 한 번 쳐가지고 100만 명을 100만 명쯤을 줄이거든요. 네. 이런 작업을 갖다가 대략 보면 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반복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또 때가 된 겁니다. 그래 2010년부터 300만 선에도 들었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죽고 그 동안에 이제 그 상당히 그 정세적으로도 좀 어려웠기 때문에 평양 인구를 못 줄이다가 이제 나름대로 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하니까 네. 다시 300만 선을 이제 200만 선으로 줄이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이 개성공단에는 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에 우리 남한 측에서 사용하고 있던 버스가 상당한 대수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지난 6월 사진인데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이 남한 측이 사용하던 버스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들이 지금 슬금슬금 한두 대씩 다 사라지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에 있는 그 버스 대수가 290대입니다. 네. 그 개성 시민들이 개성공단까지 들어오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가 멀고 해서 네. 우리 개성공단 측에서 버스를 동원해서 출퇴근을 시켜줬거든요. 네. 그 출퇴근 버스가 290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서른 몇 대를 네. 북한이 움직여서 네. 아마 무단으로 개성 시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요. 바로 그 현대자동차 마크가 선명하게 보이는 이 버스입니다. 이게 지금 개성공단에 주차돼 있어야 될 남측 사람들, 남측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출퇴근 버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30여 대를 가져다가 평양 시민들 출퇴근 지금 버스로 이용하고 있다. 이 증거 사진이 딱 잡혔네요. 자, 그런데 여기 주차되어 있던 게 지금 휑하게 없어진 겁니다. 안철수 소장님, 네. 저래도 되는 건가요? 이거 일단은 저 남측이 사용해야 되는 버스잖아요. 아, 북한으로서는 뭐 저거 아주 아무 꼬리낌 없이 갖다 쓸 게입니다. 왜냐하면은 아, 저렇게 좋은 차가 가만 서 있어서 되겠느냐, 뭐 이런 논리로 나올 거고, 저건 현대 소유, 저 우리 대한민국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걸 지금 갖다 시내 버스로도 쓰고 아마 개성 시내에서 저런 버스들이 자꾸 그 카메라에 잡히는 걸 보면은 또 개성 시내라는 게 이제 노동당 통일전선부 공작소도 있고 또 네. 군사정전위원회도 있고 이 특수기관이 많습니다. 근데 네. 지금 개성공단은 북한의 육사단이 재진주해가지고 육사단이 관리하는 위수구역인데 네. 그게 육사단이 허가만 한다면은 뭐 다른 큰 권력기관들이 이거 좀 가져다 쓰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뭔가 또 뇌물을 바꿔주지 네. 그냥 또 내주지는 않았다는 측면에서 네. 당연히 북한다운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막 눈에 지금 띈 건데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에어로시티라는 그런 이 버스 브랜드 명인데 이 버스가요. 위에 천장 보이시죠? 이 천장에 이게 에어컨 시스템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버스거든요. 혹시 여름에 더워서 북한에는 이 에어컨 달린 버스가 없으니까 이 남한 버스를 혹시 가져다 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북한 평양 시내 버스에는 에어컨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없죠. 북한의 네. 시내 버스는 이제 기본 버스도 있지만 네. 전차 무게도 전차를 주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 에어컨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여름에 지금 더워서 에어컨 있는 버스 가져다 쓴 거 아닐까 싶은 생각. 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금강산 관광이 중지되고 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모든 그 자산을 전부 다 북한 거라 국유화를 했고 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 조치를 했을 거로도 기억이 되고 한 거로 기억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재 개성공단 버스도 전부 다 북한에 써도 할 말은 없어요. 자기네 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일부만 쓰고 대부분 내버려둔 것은 네. 언제라도 개성공단에 재가동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저것도 쓰다가 나중에 네. 남북회담이 시작되면 도로 갖다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장만 내지는 않고 잘 쓰다가 우리가 대화 제의할 때 흔쾌히 대화 제의를 받아들였으면 아니 고장만 내지 않고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왜요? 소유권은 남측에 있고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다고 했거든요. 네. 저렇게 마구 쓰는 거는 불법 강도질이고 도둑질입니다. 아 그렇죠. 그것을 예, 예. 군부가 마치 그 같이 개입해가지고 사용한다. 이거는 북한 노동당에서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한다는 거를 시인하는 또 하나의 그 단면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여렸던 것 같습니다. 심정수 차장의 말이 원칙입니다. 자. 허락 없이 쓰면 불법이고 강도질이라고 합니다. 북한 관계자들은 빨리 버스 갖다 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김종무 실장님 그리고 안철일 소장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 네 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1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